계속해서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윤성효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이창근 골키퍼, 노행석, 닐슨 주니어, 김찬영, 이경렬, 전성찬, 김용태, 유진호, 한지호, 배천석 그리고 최광희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네, 윤성효 감독은 3-5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자, 전반전 출발합니다. 오른쪽에 부산 그리고 왼쪽에 홈팀 성남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워낙에 오늘 경기에 못 나오니까 그렇죠. 최강희 선수가 킥을 처리하고 있어요. 최강희 띄워줬어요. 헤딩! 막았습니다. 박준혁 골키퍼. 올 시즌 박준혁 골키퍼의 활약이 눈부십니다. 실책을 범하면서 실점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네. 올 시즌 이런 선방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네, 평상시에 입고 다녀도 무방할 정도로 없습니다. 예. 감아줬습니다. 헤딩! 자, 굴절된 공 박스 안쪽 치고 나갑니다. 크로스 슛! 반대편 올라갑니다. 자,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으로 쳐놓고 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자, 생각을 해야 찍어서 돼요. 찍어서 가운데 쪽으로 박스 정면 볼을 흘렸습니다. 다시 네. 잡고 치고 박스 왼쪽에서 왼발 슈팅 옆구부립니다. 자, 지금 한지호 선수에게 결정적인 역습의 기회가 왔는데 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장면에서 퍼스트 터치 좋고 바로 슈팅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야, 여기서 살짝 흘렸어요. 네.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러나 김두현이 없을 때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 장면입니다. 밀어주는 패스 걸렸고 중장 슈팅! 빗나갔습니다. 최강희. 네, 최강희가 전진 패스를 했다가 수비에 걸리니까 바로 슈팅으로 연결을 했거든요. 네. 자, 조금간 뚫렸습니다. 가운데 황희조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지금 핵사이버도 한번 들고 해결해줘! 미안합니다. 김동섭 장면인데 김동섭이라면 욕심을 부릴 만한 장면이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황희조가 더 좋은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김성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운데 두 명 맞추고 있는데요. 크로스 오! 가운데 천천히 올라옵니다. 두 명의 수비수 사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보도했습니다. 가슴으로 잡고 왔습니다. 네, 좋은 기회였는데요. 네. 직접 슈팅까지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네, 측면을 완전히 뚫렸는데 크로스는 차단이 됐거든요. 네. 자, 과연 어느 팀이 승리하며 자, 상승할 수 있을지. 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이카르도, 이카르도 쓰러집니다. 히카르도, 히카르도, 히카르도! 자, 박스 안쪽 흘러나온 공 태클 주각쪽 왔어요! 아니, 아직 위험지역입니다. 네, 헤딩 보냈습니다. 왼발 슈팅! 미나갑니다. 자, 바로 이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흐르는 세컨볼에 대해서 집중력을 갖고 슈팅으로 가져가면 돼요. 네, 지금처럼 말이죠. 그렇습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그 앞쪽에 히카르도 있고요. 2대1 패스 반대편 쪽으로 황희조 잡아놓고 흔듭니다. 한 번 더 치고 오른발 황희조 높았습니다. 예. 자, 왼발로 넣어줬어요. 골키퍼 나옵니다. 흘러나오고 뛰었습니다. 자, 박상철에서 네입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자, 지금 골문이 완벽하게 비어있었는데요. 지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정확하고 강하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제 빨리 처리하겠다는 생각이 너무 급했어요. 급했어요. 예, 마음이 급했어요. 예. 골 따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로 헤딩 돌려주죠.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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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자! 빗나갑니다. 한지호 이것을 놓쳤어요. 아하. 그런 상태에서 한지호 선수가 들어갈 때 한지호 선수를 완전히 다 놓쳤습니다. 네. 슈팅 자체는 나쁘지 않았네요. 바운드가 크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띄워서 뒷경단을 활용합니다. 조르징이요. 자, 열쇠 반칙! 김두현! 팬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무언가 예. 골을 만들 수 있는. 오! 반칙! 자! 네! 이것이 결국은. 자, 이렇게 성남과 그리고 부산의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성남이 1-0으로 승리하며 2연승을 이어갑니다.